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흐트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배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를 네. 에스겔 선지자, 우리가 대선지자 그러면은 에스겔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도 봤죠? 하박국서도 봤어요. 지난 시간에 하박국서의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이 나라가 더 악한, 암만 이스라엘이 죄를 졌다 하더라도 더 악한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나라에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선보다는 악이 넘쳐납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보죠. 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아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에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70년을 보낸 후에 다시 이스라엘 고토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에스겔이 바로 이거예요. 에스겔서 맨 앞에 첫 장의 1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아, 여기를 줄을 띄워놓고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면은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니까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두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죠. 하늘이 열렸어요. 1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발강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발강가는 어디냐 하면 3절에 갈대아 땅, 즉 바벨론 땅의 그발강가에 있을 적에 이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 여호야긴 왕. 이제 사로잡혀서 그 바벨론의 나라로 끌려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통곡을 했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끌려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포로로 옛날에 애굽에서 풀려난 지 애굽에서만도 400여 년이 넘는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다시 포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대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그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1절에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됐어요. 자, 여기 한번 앞에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호야긴이 통치하던 시대, 여호야긴이 통치하던 시대 때 바벨론의 2차 침입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포로들을 끌려가죠. 그리고 그 땅에는 유다 땅에는 시드기야를 갖다가 앉혀놓고서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 그때는 선지자가 아니었죠. 어렸을 때니까 끌려갔어요. 에스겔은 성인이었어요. 에스겔이 593년도경에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 땅에 있을 적에 다시 바벨론의 3차 침입이 일어나고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북쪽에 이스라엘이 북쪽 땅의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땅에 있는 이 큰 가마를 보여주시면서 이 가마에 끓는 물이 남쪽으로 쏟아지는 그 환상을 보여주셔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얘기했더니 북쪽에 있는 날새,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이사야서에서도 그 백성들이 남쪽을 침략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려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빨간 선이 지금 끌려오는 루트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때 아시리아와 또 메데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발 강가가 어디냐면은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본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와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가 여기에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볼 적에 바벨론의 그 왕이라든지 그 지도자들이 볼 적에 그냥 힘없고 그냥 뭐 무지하고 별로 뭐 어떤 반항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중에 뭐 어떤 뭐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를 치려고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아주 그냥 가난하고 약하고 이러한 사람들만 남겨놨겠죠? 유다 땅에는. 이 유다 땅에는 그렇게도 남겨놨을 거예요. 그러고 정말 똑똑하고 또 지도자급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가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게 지금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700BC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 후 근 200년 지나서 586년도에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전도 파괴되는 이러한 일들이 역사에 있어요. 세계사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예요. 자, 그발강가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아까 이 바벨론이라고 바벨론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줄기가 되는 바로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의 예언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특별히 에스겔이 환상을 이제 보죠. 자, 10장으로 이제 가볼까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심판의 불과 성전을 떠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10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봅니다. 자, 10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다니엘. 저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자, 여기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라빔이라고 해서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이 천사들 위에 보좌 같은 것이 보였는데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을 에스겔이 보죠. 그래서 10장 1절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자, 이 10장은 한마디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내줘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 6절 한번 더 6절에 보면은 6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성소를 떠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8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를 한번 하게 될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8장에 보면 뭐 여러 모습들의 우상들을 이들이 섬기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어요. 포로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데 이 그 표현을 보면은 마치 그 떠나기 싫으시는데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떠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9장 3절을 볼까요? 9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 8장 6절에서 이제 내 나로 하여금 내 성소를 떠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9장 3절에 보니까 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니 그룹은 천사라고 했어요. 천사의 한 종류예요. 자, 이 그룹의 천사들 위에 머무르고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까지 이제 나갔어요. 하나님은 성전 어디에 계세요?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그죠? 지성소에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성전의 문 지방까지 이제 나가셨어요. 그죠? 자 10장 오늘 봤는데 18절로 가볼까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났다고 나와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그룹들 위에 머무르고 구약의 성경은 마치 보면은 하나님이 그룹 천사들을 타고 다니시는 이러한 모습을 많이 표현을 해요. 오늘도 이렇게 그룹 천사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그룹 천사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 그룹 천사들 위에 타고 가시는 이러한 모습들로 보여요. 19절에 보세요. 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 위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성전 안에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성전 문지방까지 가셨고 그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성전의 동문에 머무르시죠. 마치 하나님이 나 가시